네,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해 광주시정과 의정이 시의 적절했는지 알아보는 코너 시적절입니다. 오늘은 광주 지역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광주 시정과 의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해보는 시의 적절입니다. 오늘도 이정현 전 광주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8월 29일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입니다. 오늘은 광주 지역의 일제 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광주 지역 많은 친일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월 29일이 뭐 경술 국치일이고 또 금년은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3.1운동도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일제 강점기에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제 잔재를 놓고 보면 사람 중심 그리고 유무형의 이런 잔재들이 있는데요. 사람 중심으로 놓고 보면 뭐 공덕비라든지 그다음에 선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장소라든지 어떤 개인의 땅 위에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뭐 원효소의 부도탑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주공원의 뭐 신사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신방적 그다음에 송정원의 금선사라든지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들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이렇게 숨어있는 상황이고 광주에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와 가면 한 65개 정도의 이렇게 일제 잔재물들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런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 속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광주시의 친일 단죄비가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민간 사회단체에서는 2017년도에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일제 잔재물들을 뭐 전수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철거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그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현장에서 보존을 해서 그걸 역사적 어떤 교육 자료로 쓰자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단죄문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뭐그 사람의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일제 어떤 행적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기록을 해서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후손들에게 역사적 자료, 그다음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단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시교육청의 교내 친일 잔재 청산 작업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학교 현장에도 일제 어떤 이런 잔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로 놓고 보면 현판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광주 시내도 한 18개 학교 정도에서 교과나 이런 부분들이 일제 잔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TF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놓고 보면 광덕 중고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일제하고 관련된 교과 이런 부분들을 그걸 폐기를 하고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현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다음에 그러한 교과 이렇게 교체 작업을 통해서 또 일제 잔재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청산을 해 나가서 그런 부분들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친일 잔재 청산의 의미와 앞으로의 시의 적절한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들은 저희들이 청산을 해야 된다. 더더욱이나 올해는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일 3.1은 100주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제 잔재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묵시적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명쾌하게 그 친일 인사들에 대한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역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렇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방안으로는 현재 조사된 것 외에도 아마도 생활 곳곳에 우리가 뭐 생활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언어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수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러한 부분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역사를 산 다시 한번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